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진용욱입니다. 영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우스타입니다. 저는 지금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신형 5시리즈 그리고 6시리즈를 보러 가기 위해서. 예! 제가 이 신사용 채널을 운영한 이후로 신차 출시 행사라 그래야 되나?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행사거든요. 월드 프리미어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외고를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레고! 드라이빙 센터. 배 아파. 씨. 드라이빙 센터 오면 항상 배가 아픈 거 같아.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게 비대면 비접촉 행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다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내려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배 아파라 씨.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마님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 초입니다. 저 오늘은 영어로 할 거예요. 아, 진짜? And this is the hottest YouTuber in the world. SSY. 와, 본토 발음 여기서 듣네. 여기서 이렇게 비대면 비접촉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렇게 모니터 크게 놔두고 차량에 앉아서 행사 진행을 한다고 해요. 더 6, 더 5.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들어가나 봐요. 프로그램 채용 동의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룹 B의 B3 차량에 탑승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무슨 차일까? B그룹 B3. 차 진짜 많다. 아, 여긴가 보다. 네, 저희 차 4다. 요거네. What? B3. 아, 디젤. 이게 저희가 배정받은 차량이고요.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에어컨 빠방한데? 오이 추워. 이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뷰는 이렇게고요. 저 화면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FM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설명 같이 들으면서 진행되네요. But riding in this car with three men, this is awesome. 와, 지금 여기 미국인가요? 영어 잘하고 싶다. You can do this. 동의서 다 쓰셨나요? 운전자분만 써주시면 되고. 아, 저만요? 저희가 트랙에서는 운전 변경이 안 돼서. 아, 진짜요? 아, 혼자만 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옆차로 하는 거죠?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삐표 있으면은 다 같이 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운전은 한 명밖에 못 한다고 하네요. 근데 뭐 이걸로 트랙 타봐야 뭐. 이거 DSC 끄고.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네. 근데 420D 한 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탔어요. 오, 맞아, 한 대. 나 설마 했어. 야, 이거 아니겠지. 저 아니야. 아, 시작했다. 네, 드디어 시작했네요. 안녕 아십니까. It's great to have you all here in a special setting. Few months. New BMW 5 and 6 series. Today, the world premiere to be responsive. Direct Samsung SDI for the delivery of batteries. 차량이 FM 저쪽은 또 따오고 있는데. 차 바꾸면 안 되나? 심지어 그냥 굿대요. 아까 대충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한국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많이 사줘서 고맙다. 감동적이었어요. 네. 한국에 이 정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랐어요. 거의 출발하네. 가고 있습니다. 메모공지도 저런 거 타게 해줘. 와, 저쪽은 뒤에 카메라도 달아놨네. 아, 나도 저거 탔으면 카메라 달았지. 나도 달려가면 밟고 왔지. 아,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5 시리즈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돼서 조금 디자인이 달라졌고 전장이라 그래야 되나? 길이가 좀 더 길어졌어요. 아까 미호 꼬마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BMW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중점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BMW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저거에서 저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띄워드릴게요, 화면에. 저거로 바뀐 이유가 왠지 말씀 주신 그 부분이랑 좀 친환경적인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클래식하고 저거는 약간 모던하면서 맞아. 약간 그런 디자인으로 바뀐 게 다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내연기관의 시대는 저물 것인가. 큰일 났네요. 테슬라 신상윤이 가셔야겠다. 으아! 우리 한번 타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테슬라 너무 궁금하긴 해요. 한번 섭외해 볼까요? 네. 오케이, 한번 섭외해 볼게요. 나는 섭외 왕이니까. We're gonna see the new 5 series and 6 series. The first ever in the whole world. In McDonald's way. It's a BMW McDonald's. Wow, it's very expensive McDonald's. Oh, damn. 왜 이렇게 웃기지?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M5 시리즈 530 2존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523D 지금 공개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6 시리즈의 모습 공개합니다. 즐거운 바람 되셨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일찍 끝나잖아. 이거 뭐야? 와, 진짜 찍다 말았어. 그리고 뭐 말을 하려 그래도 이 스피커 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끝나고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기청정. 아하. 감사합니다. 아, 여기 드리프트 막 하고 그런 데구나. 몇 시간 동안 드리프트에서 기록 세운 거기 아닌가? 맞습니다. 네, 트랙 주행 다 마쳤습니다. 거의 한 20분 정도 탄 것 같아요. 디젤이지만 역시 트랙은 재밌습니다. 촬영을 따로 할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아, 근데 인스트럭터 분이 갑자기 무전기로 신사 형님은 디젤 타서 되게 답답하시겠다고 갑자기 그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었죠. 아, 이거 일부러 주신 거구나. 꿈에서 공략해보라고. 헤드라이트가 좀 겠죠. 원래는 U자였나? 약간 커팅된 L자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하면 내 목소리가 잘 들리겠지. 오케이. 테일 램프가 3D 영상으로 굴곡이 들어가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게 원래 그냥 디자인 자체는 페리 전이랑 똑같은데 약간 지금 G20 바디 3 시리즈처럼 굴곡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면발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뭐 이전 5 시리즈를 타봤어야 알지. 비웃어? 확실히 BMW는 진짜 실내 레이아웃이 거의 모든 시리즈가 완벽하게 동일해가지고 누가 봐도 BM인 것 같죠. 특유의 기어 노브랑 같이 직선으로 이어지는 딱 저 레이아웃. 어? 소프트 클로징. 아, 고급 차에만 있다는 소프트 클로징. 착. 그거 오졌다.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다니는 BMW 5 시리즈의 거의 대부분이 520D 거의 60-70%인 것 같아요. 근데 그 520D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523D가 되면서 가격이 얼만지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훨씬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예쁘네. 진짜 예쁘게 바뀌었다. 이게 아까 저 523D랑은 다르게 M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서 살짝 범퍼 형상도 좀 더 스포티하고 휠도 다르고요. 그리고 뒤쪽에 리어 디퓨저도 다르게 들어가고 머플러도 다른 형상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서 이제 불이 들어와 있죠. 지금 이거는 카메라 세팅 때문에 좀 울그럭불그럭 하는 건데 면발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전 세대랑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530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BMW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형상이 그렇게 많이 크게 변한 게 아닌데 조금 조금씩 디테일을 바꾸면서 완전히 다른 차를 만들어 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페이스리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요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서 저는 타보지를 않았지만 이제 직접 타보신 미국 고마님 말씀에 따르면은 똑같이 E클래스도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압도적인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기회가 있으면 좀 타보고 싶네요. 살짝 그 미국 고마님 설명하시는 거에 좀 얹혀가고 싶었는데 영어로 촬영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실내도 바뀌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안 바뀌었죠. 근데 요런 와 이런 버튼들이 바뀌었어요. Like this button and this monitor got really big and this ZF mission it has been changed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좀 바뀌었어요. 이거 하이그로시랑 이런 게 좀 바뀌었어요.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졌네. Really nic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기 주행 가는 거리가 37km라 뜨잖아요. 네. 아마 최대가 37km일 거예요.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게 37km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이브리드로. 근데 하이브리드 모드로 났을 때 연비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냥 막 탔는데 11km? 12km? 근데 힘도 거의 300마일 가까이 되니까 되게 잘 나가주더라고요. 5 시리즈 출시되는 라인업이 523D, 530i, 540i, 550D였는데 원래 M550D였는데 M550i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30E 라인업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M5 소식은 아직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5 시리즈로 이제 GT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예뻐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취향은 아니다.
얘가 원래 해외에서는 이제 5 시리즈 GT로 나왔었는데 국내에서 처음 판매될 때는 5 빼고 이제 GT라고만 명명이 돼가지고 나왔었고 6 시리즈 라인이 기존의 이제 쿠페형 라인이 사라지면서 얘가 대체를 하게 된 거죠.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투어 여행을 위한 가족 차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용 차로 선택하기에는 이제 SUV가 너무 싫다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오 뒤에 되게 좋다. 우와 되게 넓다. 아, 사실 저는 이 GT 모델을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이뻐가지고. 근데 오 이건 진짜 타보니까 오 좋네. 야 이 정도 와 좋다 진짜. 앞자리가 굉장히 안락하고 좋습니다. 사실 제가 뭐 리뷰를 하는 입장은 아니라서요. 약간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놓고 리뷰를 하라고 하니까 정말 못하겠네요. 오 근데 진짜 좋다. 이거 전동 그거 같은데 전동 커튼? 어떻게 올리지? 여기 있다. 아하 그렇지 GT칸 이래야지. 와. 오케이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풀옵션이지 않을까? 이거 풀옵션인 것 같아요. 네. 640 아니면 거의 1억대 제일 비싼 거. 아 진짜 아빠들의 로망차네. 좋긴 좋다 진짜. 시프트 컬러 The 5 폴리논이 있네? 아 폴리논과 저건 뭐야? 보스트인가? 레이스 같다. 레이스 저것도 시승이 돼서 저렇게 된 건가? 그럴걸요? 와 대박이다. 네, 촬영은 다 끝났고요. 감사하게 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조용히 저희만 촬영을 할 수는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좀 기회가 되면은 직접 시승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함께하면서 트랙 주행하다 토할 뻔한 우리 친구한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같이 해준 미국 고마님 따봉!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흉내낸다고 카메라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잘 찍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용반!